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원래 1시간 한 5분 정도 이 브이앱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의 그 옥상 컨텐츠 있잖아요. 정말 재미있는 그 옥상 컨텐츠가 10시에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같이 보고 싶어서 10시 전까지만 하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다음 브이앱 때는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转场来了，阿拉斯。맞아요。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원래 오늘 위에 말한 1시간 5분 정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10시에 그 우리 옥상 컨텐츠 있잖아요. 엄청 재미있는 그 옥상 컨텐츠가 나온다 그래서 그 전에까지 하고 그 뒤로는 우리가 옥상 컨텐츠를 다 봐야죠. 그래서 그거를 보려고 그래서 오늘을 10시 전까지 해야 될것 같고 다음에는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짜 더 길게 하도록 할게요. 옥상으로 따라와! 근데 사실 그 옥상 컨텐츠 1 나왔을 때 정말 너무 웃겼었거든요. 사실 이게 촬영할 당시 그 현장에서는 훨씬 더 재밌었어요. 이게 더 너무 웃겼었어요. 그냥 그런 상황들과 그냥 촬영 아닌데도 그냥 우리 멤버들끼리 그런 그냥 뭐 약간 일들이 다 되게 웃겼었어요. 그냥 그래서 시작부터 되게 웃겼다가 저는 그 컨텐츠에 제일 웃겼던 게 그러니까 제노가 그 스노우를 뿌리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언제 뿌려? 지금 뿌려요. 이렇게 했는데, 혜찬이가 지금 뿌려봐. 이렇게 했는데. 하필 뿌렸는데 그 바람이 다 혜찬이 얼굴 쪽으로 불러서. 싹다 혜찬이한테로 다 묻어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그때 마크 형이랑 둘이서. 와, 진짜. 웃겨서 진짜 난리 났었어요. Last Christmas 하면서 진짜. 근데 오늘 10시에 나올 옥상 컨텐츠도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게 너무 무작정 너무 무작정 막 웃겨서 이게 어떻게 편집을 너무 이게 어려울 것 같은 편집을 할수 있을까? 약간 되게 좀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막 재밌게 그냥 막 했거든요. 근데 뭐 항상 편집을 잘하셔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것도. 맞다. 하나 감사 드리고 싶은 거한 가지가 드림이 뮤비가 붐의 뮤비가 드디어 1억 뷰를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1억 뷰를 넘기는 것 같아요, 드림이. 그래서 되게 신기하고 너무 신기했어 그냥 처음에. 그냥 아니 붐이 되게 오래됐는데도 그게 1억 뷰가 돼서 너무 약간 진짜로? 약간 너무 약간 말도 안 되면서 신기했고 또그 뜻은 또 여러분들이 그 뮤비를 많이 봐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1억 뷰딱 넘을 때 지성이었나? 누군가가 우리 드린 그 카톡방에다가 우리 뭐붐 1억 뷰 넘었어 라고 보냈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우와 진짜로 하고 엄청 재밌었어요. 아빠 까발.
지금 뭐 해? 오빠 지금 뭐 해? 지금 아, 지금 오빠는 지금 브이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생일인데 오늘 생일이신 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는 시즌이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은 대가리에게 누구입니까? 저는 대가리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대가리의 아빠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니지만 제 입장은 그렇게 살짝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대가리를 보러 갔을 때가 저랑 철러 둘이 갔었거든요. 이렇게 수많은 강아지를 보면서 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와, 다 너무 얘도 너무 귀엽고 얘 너무 귀엽고 막 이러다가 철러가 그러니까 마음에 든 애가 대가리였어요. 되게 막 활발하고 철러한테 계속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철러가 얘로 데려가고 싶다라고 하고 철러는 라디오가 있어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 뒤로 다 제가 데려왔어요, 대가리를. 대가리 집을 고르고 사료를 고르고 그뭐빛 같은 거 고르고 사발이란다. 그 강아지 그 그릇 까지도 고르고. 그래서 제가 대가리를 집 이렇게 큰 거랑 이렇게 해가지고 안고 왔어요, 철러 집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래도 아빠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둘째 아빠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대가리의 오빠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태국어로 인사해주세요. 사바디캅. 폼, 안녕, 런쥔캅. 키움데스. 밥 먹었어요? 저 먹었죠. 깐디에, 메소졸 깐디에. 대가리 너무 귀엽다. 진짜 미쳤어요, 대가리. 봐도 정말 귀여워요, 진짜. 이렇게 한번 보고 아 귀엽다 생각하고 좀 계속 보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보면 또 귀여워요.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고 성격이 대가리의 성격이 너무 활발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 원래 약간 동물들이랑 이렇게 새로운 동물 만나면 되게 막 무서워 경계하잖아요. 대가리는 엄청 막 좋아해가지고 걔는 진짜 사람 좋아하고 막 그런 활발한 성격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그리고 걔 약간 똑똑해 진짜. 왜냐면은 낑낑 대는 거 있잖아요, 강아지가. 낑낑 대면은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내려주고 아니면 낑낑 대면은 꺼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걔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일부러 낑낑 대요. 일부러 이렇게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은 자기는 막 뛰어놀고 싶으니까 막 낑낑 대요. 그러면은 약간 알겠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강아지는 그렇게 하면은 커서도 그렇게 하니까 커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낑낑대죠. 안돼 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왜냐면은 되게 그러면은 커서 약간 문제 될까 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활발해서 진짜 너무 활발해서 한 번에는 철러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그 대가리랑 놀다가 그 배달을 시켰어요. 근데 배달 해주시는 분이 딱 똑똑해서 문 열었더니 대가리가 쭉 해서 나온 거예요, 집 밖을. 그래서 야 대가라, 그러니까 저는 대가리가 나갈 줄 몰랐거든요. 항상 그냥 문 앞에만 있었길래. 근데 쭉 뛰어나간 거예요, 로켓처럼. 근데 아저씨가 아저씨 잡아주세요 했는데 아저씨가 막 이렇게 잡아가지고 아이고 귀엽네 하고 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철로한테 물어봤죠. 얘 원래 문 나가냐고. 원래 잘 뛰어나간다고. 너무 웃겼어 진짜.
대가리 한번 실제로 봐야 되는데 아쉽네요. 나중에 진짜 만날 수 있으면 대가리 보면 정말 좋을 텐데 너무 귀여워요. 지성이 술버릇 비하인데요. 그거 지성이는 굉장히 귀여워져요. 술버릇 같은 건 따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되게 귀여워지고 평소에는 안 그러거든요. 막 형들한테 되게 막 애교 부리고 잡히는 대로 막 뽀뽀하고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막 다른 건 없어요. 그냥 그것뿐. 그러고 자는 것 같아요. 재우면은 자요, 그리고. 맞아요, 저 손등 이거 다친 거 아니에요. 진짜 다친 거 아니고,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있는 점이에요. 점. 다른 멤버는? 글쎄요, 다른 멤버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다 자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꿈에서 런쥔이 나왔습니다. 오, 오늘 꿈에도 나오겠네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글쎄요, 제가 요즘에 자주 노래를 잘안 들어서 그나마 자주 듣는 노래라고 치면은 찾아보겠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우리 노래도 많이 듣고, 그리고 하비의 Personal라는 곡도 요즘엔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신난 노래여서 그냥 신나게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노래고, 또 우리 드림의 노래, 뭐 사랑이 좀 어려워. 또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Pretty Much의 되게 많은데 Open Arms라는 곡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좀 릴렉스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곡을 그래요. 일단 요몇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아, 연진아, 옥상으로 따라와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야식 추천해 주세요. 너무 좋죠. 제가 지금 당장 먹고 싶은 야식은 닭발이거든요. 닭발을 시키고, 국물 닭발 아니고, 숯불 닭발, 무뼈로 시키시고, 주먹밥을 시키셔서, 그리고 계란찜도 하나 시키고, 이렇게 먹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 추천이에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약식을 잘안 먹거든요. 추천해놓고는 자기는 잘안 먹는데. 런쥔이 매운 거잘 먹어요. 저는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매운 거는 저는 잘못 먹고 그냥 적당히 매운 거는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매운 거는 고통스러워서 못 먹겠어요. 다시 도우형과 V앱을 해주세요. 네, 그렇죠. 뭐 며칠 언제 시간 있으면 뭐할수 있으면 하겠죠. 매운 것도 잘 먹는 런쥔이.
저잘 먹진 않아요, 여러분들. 막 엄청 막 약간 그 불닭볶음면 있잖아요. 그냥 그거 버전도 사실 맵거든요. 근데 그거야 뭐 참고 막 먹을 수 있는데 그거 버전이 되게 많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매운 것도 있잖아요. 그건 진짜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엽떡 막 매운맛 이런 것도 진짜 힘들어요. 약간 좀 먹다 보면은 위가 아파서 못 먹겠어요. 근데 짜릿하죠. 맛있잖아요. 고양이를 좋아해요. 고양이 좋아요. 고양이 너무 귀엽죠. 루이. 루이가 브라운 그 고양이 맞죠? 태냥의 고양이. 자꾸 헷갈려. 루이가 브라운이고 리언 아니다. 리언? 리언? 루이? 루이? 아 루이 하얀색. 아 맞다 맞다. 루이 흰 고양이. 그러니까요 맞아요. 리언이 그런 성격의 고양이 너무 좋아요. 리온도 사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사람이 만지면 되게 막 좋아하고. 원래 고양이는 잠에서 이렇게 잠잘 때막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리온이는 잠잘 때 만지면 그르렁 돼요. 고양이 그르렁 되는 건 되게 좋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너무 귀여워. 고양이 너무 귀엽죠. 저희 考试 能不能跟我说声加油？考试加油！댓글보면손흔들어줘。你最近和修特洛见过吗？有这没修特洛만난적있어요？저방금만났어요여기서그팬영상사인회하기전에만났어요在那个签收之前和修特洛见面了，就是在这里。우리 악서 들어보자. 用音乐叫醒您的耳朵，欢迎收听1月23日星期六的《运动首尔》。大家好，我是人低人俊，我们的钟晨低。근데옥상에누가이겼어？글쎄요，그것까지얘기해드릴 수 없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막 싸워서 막 이기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차피 이따 볼 거니까 스포 좀 해도 뭐 상관없겠죠. 당신의 손이 빨리 회복되길 바랍니다. 저 이거 다친 게 아니에요. 다친 거 아니고 점이에요. 점이에요.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왜안 나오지? 뭐가 안 나오네? 응? 핸드폰이 왜안 나올까요? 아무튼 다친 건 아니에요. 다친 건 아니고 그냥 원래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요겁니다. 'It's a birthmark. 아, birthmark. It's a birthmark. 몽고반점. 아, 이거 점이에요.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게요. 사실 만들고는 싶은데 제가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사진을 많이 안 찍어요. 사진을 많이 찍으면은 좋을 텐데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뺨을 못 봤어. 왼쪽 뺨을 어디 갔지? 어디 갔어요? 한번 다시 보내줄 수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뺨? 와, 아무튼 인스타그램 하고 싶긴 하지만 좀 뭔가 제가 경영하기에 너무 아직 서툴다라는 점을 느꼈어요.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너무 빨라서 지금 또 놓은 것 같았어요. 왼쪽 뺨 찌르는 거.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교요? 한마디로 윙크 볼 찌르는 거 애교? 맞잖아요. 엉덩이는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이거는 아마 두 개인 걸로 저번에 아마 지성이랑 합의를 봤었을 거예요.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캡처 못했어. 오케이. 렉 걸린 줄 알았어. 약간 렉 걸린 척 하는 거 티나요? 프로다. 준아 노래 추천해줘. 오케이, 그러면 다른 노래도 제가 또 다른 노래로다가 추천을 해볼게요. 어떤 노래 듣고 싶어요? 막 어떨 때 듣고 싶은 노래? 뭐 잘 때 아니면 뭐 즐기고 싶을 때 아니면 힐링하고 싶을 때?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너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재미있고 싶을 때 런쥔을 보고 싶을 때 듣는 노래는 My Everything. 오케이. 뭔가 좀 신나고 싶다 그러면은 원디렉션의 노래를 듣는 게 제일 직행인 것 같아요. 신나는 그런 기분으로 직행하는 열차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디렉션의 뭐 Perfect, Drag Me Down, History, One Thing 아니면 What Makes You Beautiful 이런 노래 다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Bruno Mars의 Just The Way You Are 굉장히 신나게 노래, 신나게 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야미, 저스틴 비버 야미 10,000 hour 아니면 뭐 Can't stop the feeling Do the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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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stop the feeling Sunflower 이런 노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릴레이 게임 찍었어요? 아, 네, 저 찍었어요. 근데 아직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뭐 스포는 아니지만 사실 그날에 약간 좀 졸렸었거든요, 되게. 되게 졸린 상태에서 어질러 너무 졸었어요. 졸린 상태에서 그래서 뭔가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 아 그러게요. 일단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되게 좀 졸렸어요, 저도. 안 졸린 척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 물어보지 마세요. 전 스포가 안 할 거예요. 자, 다섯 명 해찬이 아니면 5년 해찬이. 5년 해찬은 뭐예요? 5년 동안 해찬이랑 같이 있어야 되는 건가? 저는 다 좋습니다. 다섯 명의 해찬이도 재밌을 것 같고 5년 동안 해찬이 있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마할 기타 일본말 해주세요. 시즈니 아이시테루요. 君の名前は 僕の名前は 이거 애니메이션 본 분 알 거예요. 마지막 장면. 키미노 나마요. 카메라 올라가. 재민이 리캠 봤어? 아니 안 봤어. 좀 멤버의 리캠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저는 뭐 그 한 시간을 24시간을 보고 있으니, 네. 스벅 최애 메뉴가 뭐야?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면은 자몽어니 블랙티 이렇게 두 개를 거의 마시는 것 같아. 그리고 골드브루. 장난이고요. 골드브루는, 네. 잘 안 마시는 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골드브루 사건 이후로. 먹을 줄 아네. 역시 그렇죠. 자몽어니 블랙티라니까요. 역시 느꼈어요. 추운 날에는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 까진 아니지만 너무 추우면 뭐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시는 거고. 네, 그냥 뭔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맛있어요. 항상 먹으면. 근데 추울 땐 따뜻한 아메리카노 마셔도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런쥔이 머리 자를 거야? 글쎄요. 기를까 자를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뭐 일단 뭐 제 결정보다는 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엄청 길거든요. 거의 지금 야자 타임. 1분만 야자 타임 해볼까요, 여러분? 딱 1분만 야자 타임. 일단 말 시켜봐. 너무 어색하다. 와. 누가 뒤에 있다. 칠판에 비친 제 모습일 거예요. 넷플릭스 스위트홈 봤어? 네, 봤어요, 저.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만화, 원래 그 만화였잖아요. 그래서 만화도 조금 봤어요.
근데 이게 시작이 드라마니까 드라마로 보는 게더 재미있더라고. 만약에 시작이 만화로 봤으면 아마 만화가 더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만화로 보면은 원래 저는 그런 만화를 잘안 봤었거든요. 근데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매력 있고 뭔가 이게 쓸어내리면서 보는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몰랐어요. 왜냐면 원래는 뭔가 더 영상적으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되게 약간 신선했었어요. 저는 차 또는 커피 선호. 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아침에 깼어요. 근데 막 잠이 잘안 깨고 뭔가 좀 개운하게 깨고 싶다. 약간 좀 에너지가 넘치고 싶다. 그러면 커피를 마시고, 아, 커피는 약간 좀 빡센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는 녹차로 마시자. 그리고 좀 가라앉히고 싶을 때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차분하게 그럴 때는 차로 마셔. 아직 그 야자 타임 오케이 끝내는 걸로. 1분 딱 지났어요. 최근 영화 봤어요? 최근 영화 나 최근 영화 뭐 봤는데? 까먹었다. 이렇게 빨리 까먹을 줄이야. 최근 영화? 글쎄, 최근이라 하기에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도 조금 봤고 보다가 사정이 있어서 못 봤어요. 그냥 뭐 그래서 그것도 끝까지 봐야 하고 그래요. 콜 봤어요? 콜에 대해서 에피소드 그러니까 하나가 있어요. 그런 재밌는 일이. 제가 숙소에서 베란다를 딱그 주방에 있는 그 창문을 밖을 내다 보면은 밖에 있는 빌딩 위쪽에 광고판이 하나 큰게 있어요. 근데 그 광고판에 약간 좀 저녁이었나? 아니면은 새벽인가? 물 마시려고 그쪽 갔는데 딱 보니까 엄청 무서운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그 광고판에. 아니, 그래서 제 생각에, 아니, 그니까, 긴 머리 여자 한 명이랑, 좀, 덜 무서운 여자, 잘, 단발머리였나? 여자 한 명이 이렇게 양쪽에 서 있고, 중간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물뜨다가, 아니, 어떤 광고가 저런 무서운 걸쓸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중간에 그게 있는 게, 하나의 핸드폰이었어요. 핸드폰 중간에 딱 있고 양 옆에 빨간색이랑 파란색으로 사람 여자가 두명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약간 좀전 뭔가 좀 이런 그런 광고인 줄 알았어요. 좀 뭔가 옛날에 자기랑 통화할 수 있는 막 그런 광고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뭐 미래에 자기랑 통화할 수 있는. 그래서 뭘까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콜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넷플릭스에 보니까 콜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 영화의 광고였더라고. 그냥 그랬어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뭔가 좀 이래 안 좋은, 뭔가 무서운 그런 거를 해주시는 그런 사람들의 광고인 줄 알고 되게, 와, 이렇게 광고를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영화의 광고였더라고요. 진짜 얘기하면서도 진짜 좀 부끄럽네요. 봤어요? 나도 봤어요. 라고 올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시간이 좀 어두운 시간이어서
잘못 봤어요, 제가. 펜트하우스요? 펜트하우스는못봤어요. 근데 재민이가봤다고그래가지고되게막장이라고들었어요사실드라마를잘안보거든요저는왜냐면이게한회보고기다리는게좀싫고그래가지고잘안보거든요드라마를아니면은막이게드라마는한시간이잖아요한회가근데영화는영화가끝나봤자뭐한시간30분이렇게되는데모든스토리가다끝나잖아요근데드라마는길어서좀이게계속유지할그런게안되더라고요저는그래서드라마잘안봐요근데뭐친그러니까주변사람계속추천했던게스위트홈이어서그때그냥재미식으로그냥봤었어요근데되게좀재밌더라고그래서끝까지막봤었어요좋아하는라면의맛은아알죠매운맛그거아니에요그그그드라마스카이캐슬매운맛 스카이캐슬도되게재밌게봤는데그때워낙재밌다고해서주변분들이그래서봤었어요대가리돌잔치봤어요아그럼요당연히봤죠대가리돌잔치를제가어떻게안봐요그리고대가리직행까지제가봤어요 우리대가리니까제가직행을당연히봐야지챙겨봐야지봐봐제가듣기로는대가리의직행이굉장히높다고들었어요그대가리직행조회수가와너무귀여워어떡해진짜대가리그냥진짜와지금직캠조회수가106만이거든요제가그대가리사진을좀찾아볼게요대가라왜그러는거니이게하나의사진이기도하고그렇긴한데제가이걸보여드릴게요제가철러집에서있었어요제가철러집에근데그철러집소파가하나있어요이렇게눕는거그쪽눕고대가리를내배위에다가놨더니제얼굴상태는좀별로지만은대가리 제배에서누워있었어요이렇게 너무귀엽지않아요이게대가리가이렇게있었어요너무귀여워요진짜너무밝다너무귀엽지않아요아진짜깨물고싶어요 너무귀여워서깨물고싶어요그리고하나더아이거다이거다이건철러가찍은건데아이거진짜보고진짜기열을이거여러분들도아는사진일거예요이거진짜너무귀여웠었어진짜근데대가리지금너무많이컸어이미얼른커가지고그런것도알려주고싶어요돌아손빵야이런거근데좀어려울것같아요대가리는성격이너무활발해서그런거알려주면좀배우기가너무어려울것같아요우리대가리직캠한번봅시다여러분 그리고대가리한테이렇게불면은되게좋아하더라고요바람불면귀여워이가리해서맨날맨날뭐물어물고막이렇게막머리흔들어요
언젠간 철러 집에서 대가리 훔쳐오겠어. 대가리 철러 집에서 없어지면은 제가 훔친 건인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버블로 보내줘요. 근데 그 일단은 잠시만요. 버블로 보내고 싶은데 아까 그 사진 제 그 뭐지 얼굴 상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여서 그 사진 말고 또 뭐가 있을지 찾아볼게요 제가. 너무 제 얼굴이 그냥.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잠시만요. 딱 제 여기까지만 자르고 올려드릴게요. 오케이. 요거 하나랑 진짜 대가리는 내가 사진을 다 보내고 싶네요 그냥. 여러분 버블 딱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보낼 테니까요. 우리 대가리 이렇게 해서 또 같이 보낼 사진 없을까. 옛날에 보냈던 사진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냥. 오케이. 어 잠깐만 잘못했다. 아 제가 전에 보냈던 버블이 딱 대가리였네요. 그럼 이번에는 대가리 그 옛날에 보냈던 사진 말고 그냥 안 보내 못 보냈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대가리 대가리 잠시만요. 오케이. 오케이. 어떤 사진이었지? 이거랑 이거. 버블 켜서 여러분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버블에서 온 댓글도 볼 수 있어요. 대가리 보내 인준아 인준아. 대가리 사진 기다리는 중. 진짜 대가리 인기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것 같아. 확인했어요 여러분 보냈어요 지금. 너무 귀여워. 그 걔가 그 짱구 보면은 나오는 강아지가 있잖아요. 흰둥이인가? 걔랑 뭔가 비슷해요 둘이. 흰둥흰둥하고 똑똑하고 활발하고 바로 저장해. 아 흰둥이 맞아 흰둥이. 아 맞다 여러분 3분 뒤에 그 저희의 그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마 슬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네, 제가 슬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따가 우리 그 옥상으로 따라와 같이 재밌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보고 있을 때 저도 보고 있을 거라는 생각. 저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보면은 더 재밌을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멤버들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무튼 오늘은 생각보다 길게는 못했지만 다음에는 좀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야 우리가 같이 재밌는 컨텐츠를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가고 싶지 않지만 아, 어쨌든 다음에 우리가 더 길게 시다 여러분. 그럼 오늘 밤도 푹 쉬시고 우리가 이따가 나오는 옥상으로 따라와 또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 봐요. 안녕.